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에 또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고 싶은 영상이 뭔지 한번 여쭤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 꿀템이라는 영상이었는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마침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이게 뷰티나 패션으로 녹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었고, 그렇다고 뭔가 한별 매거진에 소개하기에는 좀 어중간한 이런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소개를 할까 좀 했었는데, 생활 꿀템이라는 이 키워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고!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제가 요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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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제가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뭐냐면 데일리로 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게 보이시죠? 이게 거울이에요. 뭐지? 이상해. 아무튼 이렇게 거울입니다. 얘가 요새 제가 정말 데일리로 잘 사용하고 있는 완전 꿀템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거울이 아니라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요. 조명 불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더 누르면 불빛 색깔이 바뀐 게 티가 나나? 이렇게 꺼지고 약간 주황 불빛이거든요. 화면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전원 버튼 말고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너무 당연하게도 불빛이 좀 밝아지고 조금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티가 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밝아집니다. 제가 이거를 왜 좋아하냐면, 일단 어두운 데서 화장하기도 너무 편하고, 굳이 밝은 데를 찾거나 화장실 가서 화장을 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항상 그냥 화장품 늘어놓는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화장을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두운 데서 화장을 해버리면 너무 진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사소한 잡티 같은 거는 잘안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섬세하게 터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조명을 만나고 나서는 진짜 화장의 퀄리티가 정말 조금이지만, 조금이지만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얘는 충전식이라서 충전기가 따로 있는데, 뭐, 아까 보셨다시피 굳이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이렇게 불빛이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흡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바닥에 붙여놓으면 쉽게 잘 떨어지지 않아요. 어디든지 그냥 편하게 세워둘 수 있고, 막 넘어지거나 이럴 걱정이 없어서 좋습니다. 진짜 진짜 잘 쓰고 있는, 이거야말로 정말 제 생활 데일리 꿀템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짠! 얘네들이 아니고 얘! 사실 하나니까. 얘는 이제 보다나의 고데 고데로 멈춰라 고데기 픽서라는 이름이 왜 이러지? 이거는 사실 뷰티 제품이라서 소개를 할지 말지 고민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약간 뷰티에 뭔가 예쁘게 해주고 꾸며주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구. 카메라에다 묻겠다. 칙칙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헤어스프레이고, 일단 좋은 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스프레이 반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는 휴대하기 너무 좋고, 일단 작으니까 휴대하기 좋고, 또 스프레이 특유의 그런 가스 냄새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진짜 좋아요. 그리고 단순히 휴대하기 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얘가 진짜 고정력도 되게 좋아요. 고정력도 좋은데, 막 이렇게 머리가 딱딱해지는 그런 고정력이 아니라 그냥 머릿결 느낌 그대로 그냥 고정만 되는 느낌? 그래서 여기 볼륨을 넣어주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칙칙칙 뿌려서 고정시켜주면 진짜 오래가고, 네. 보다나는 제가 고데기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 집에 있는 고데기가 다 보다나 건데, 이 스프레이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고데기랑 스프레이 중에 고르라면 저는 스프레이를 고를 정도로 스프레이가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바로, 짠! 이 제품! 요거는 아마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시겠지만, 요렇게. 어머야! 깜짝이야. 이런 면봉이에요. 얘도 엄밀히 따지면 뷰티 제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뷰티라기보다는 정말 제가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립니다. 제 최근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에서 그냥 하루 쉰다든지 어디서 뭐 자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솔직히 막 리무버 다 가지고 다니기 번거롭고 뭐 클렌징 하는 제품들 다 가지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면 정말 최고 꿀템. 얘는 제가 처음 알게 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주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짜 아직까지도 이거는 뷰티템이 아니라, 제 생활템이에요. 없으면 안 돼요. 일단 이 제품은 여기 살짝 핑크빛이 보이는 부분이 리무버가 묻어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뾰족한 부분이 이제 아무것도 안 묻어있는 그냥 깨끗한 부분인데,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이 리무버 양이 너무너무너무나도 적당하게 묻어있어서, 이렇게 지금 리무버가 묻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막 엄청 번들거리거나 흘러내릴 만큼 많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딱 진짜 적당하게 나와요. 이렇게 그냥 필요한 개수만큼만 들고 다니고 뭐 떼서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하면 되니까 그 부분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편리해요. 편리해서 뭐 좋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편리하면 끝이잖아요. 편리하면 장땡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제가 곧 있으면 런던 갔다 스페인 가는데, 그때 가져가려고 이렇게 따로 또 쟁여놓은 거예요. 정말, 이건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다음 제품은 조금 다른 제품인데, 바로, 짠!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잠깐 스토리였나? 요새 먹고 있는 거라고 소개를 해드렸더니, 그 뒤에 DM으로 어떤 거였냐, 뭐냐, 효과가 좋냐라고 되게 많이 문의가 왔었어요. 얘는 이제 쉐이드링크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붓기를 빼주는 제품이에요. 붓기즙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즙이라고 하기에는 좀 즙이랑은 좀 달라요. 여기 보면 액상차라고 돼 있는데, 차 같은 느낌? 나온 김에 하나 먹고 시작할게요. 일단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맛이 괜찮아요. 맛이 좋아요. 살짝 달달한데 막 엄청 단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약간 단맛이 나는 차 같은 느낌? 제가 이제 얘를 먹기 시작한 이유는 제가 원래 그렇게 쉽게 잘 붓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뭐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 뭘 먹고 자도 다음날 부어서 뭔가 되게 초췌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붓는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보통 주문해서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뭔가 자잘한 잔붓기 같은 게 조금씩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보통 다들 아침에 좀 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약간 눈가라든지 이런 피부가 살짝 붓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피부과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짠 거를 많이 먹고 그러면은 잘 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체질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한국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짠 음식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붓기를 빼주는 즙 같은 거는 보통 호박즙? 약간 이런 종류인데, 호박즙은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 붓기랑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았어요. 이게 붓기라고 해서 다 같은 붓기를 호박즙으로 뺄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종류가 다르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짠 거를 많이 먹어서 붓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 같으니까, 이거를 좀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뭔가 없을까 하고 봤다가 이제 이거를 봤는데 이게 딱 나트륨을 없애주는 그런 붓기즙, 붓기 드링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되게 저도 막 김치찌개라든지 떡볶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뭐 피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이런 거를 보통 밤에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는 편인데 그리고 나서 이거를 먹어주면 그 다음날에 확실히 되게 자잘한 붓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이게 막 무슨 소화제나 이런 것처럼 내가 막 부었다고 해서 이걸 먹고 붓기가 싹 사라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내 몸에 붓기를 천천히 전체적으로 없애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원래 붓기즙 같은 거는 먹고 바로 붓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정말 조금 조금씩 제가 느끼는 그 아침에 있는 잔붓기들이 되게 많이 좋아지고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붓는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오늘은 좀 많이 안 부었네? 오늘은 좀 괜찮나? 하고 되게 긴가민가 하다가 아 효과가 있구나 하는 정도였는데 아마 평소에 아침에 좀 내가 많이 부었다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좀더 빨리 그리고 좀더 확실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도
제 일상에서 진짜 빠질 수 없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제 영상 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정말 꼼꼼히 챙겨보셨다면 아실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휴대폰 거치대예요. 휴대폰 거치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휴대폰 거치대인데, 제가 아마 LA 택배 언박싱인가? 거기서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휴대폰을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는데, 아이패드를 세울 때 정말 최고, 정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작업하면서 뭔가를 본다든지 이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노래를 듣는다든지. 근데 핸드폰이 계속 이제 눕혀져 있으면 엄청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열어가지고 노래 바꿀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고 되게 편하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두고 볼수 있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단순히 작업할 때뿐만이 아니라 뭐밥 먹을 때, 혼자 밥 먹을 때는 꼭뭐 보잖아요. 그럴 때 넷플릭스 같은 거킬 때, 굳이 노트북이 아니라 아이패드를 볼 때도 진짜 편하고, 그냥 뒹굴거릴 때도 그냥 요거 두고 넷플릭스 켜놓고 하면 되게 좋고, 어쨌든 여러모로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휴대폰 거치대는 사실 막 엄청 신박한 제품은 아닌데, 여러분들도 다들 이런 게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아마 굳이 저걸 사야 되나? 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그때 텐바이텐에서 세일을 했나? 그래서 한번 찾아 해서 사봤는데 너무 편리하고, 내가 왜 이거를 여태까지 안 샀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저게 굳이 필요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굳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슬쩍 끼워 넣었어요. 제 핸드폰 인생, 아이패드 인생을 한 2.5배 정도를 이렇게 올려준? 레벨을 올려준 그런 제품이라서 추천드립니다. 구매처는 제가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도 역시나 제 삶에서 요즘 정말 특히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바로 짜잔! 이게 뭔가 싶으시겠죠? 이거는 공기청정기예요. 공기청정기. 와, 정말 제가 한국에 왔는데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늘이 막 너무 뿌옇고 뭔가 앞이 안 보이고, 제가 공기청정기를 뭐 사지, 뭐 사지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둘 거는 뭐 그냥 큰거 하나 사두면 되는데, 당연히 한 대로는 다안 돌아갈 것 같고, 보통 방마다 하나씩 둬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침실에는 둬야 될것 같아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얘가 얼마였더라? 한 10만 원?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제 침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퀸사이즈 침대 하나 들어가고 공간이 좀 남는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로 되게 충분해요. 딱 이거 키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공기가 되게 좋다, 이 침실 공기가 되게 좋다라는 걸 느껴질 정도로 정말 좋았고, 그래서 얘가 가격치고 되게 괜찮다. 가성비 진짜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얘는 충전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기를 꽂아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쪽에서 공기가 나오는 건데, 소음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냥 정말 그냥 요거 돌아가는 소리 정도? 그렇게 거슬리진 않아요. 저도 되게 잘때 소리에 민감한 편인데, 네,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플하니 디자인도 괜찮았고, 제 침실에 놨을 때 뭔가 이렇게 위화감 없이, 공기청정기다 하는 느낌 없이 되게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고, 요새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혹시나 적당한 가격대에 괜찮은 공기청정기, 뭐 방마다 두고 싶으신 분들 이 계셨다면 요거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제 생활 꿀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정말 이 중에 하나라도 제 삶에서 빠지면 약간 좀 곤란한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들이고, 단순히 제가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달 이렇게 쓴게 아니라 정말 꽤 오래 사용해본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 삶에 녹아있는 이런 제품들이니까, 네,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꿀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 안녕.